방편은 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다양한 중생들을 도와서 문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는 게 방편. 안 되면 담을 넘어서라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들어오라고.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 자기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를 이렇게 하면 들어갈 겁니다 하면서 당장에 자기한테 일이 오니까 계속 그걸 방편이라고 속여서 취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서로 업짓는 거예요, 나중에. 서로. 장님의 길안내라는 거죠. 서로 업만 짓게 되는. 요거 잘 아셔야 돼서, 유마고사 실력이 안 되면 이런 방편 쓰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온 방편들도요. 뭐 그런 것만 와닿으실 거예요. 이게 보다가 그냥 다 그냥 재미없게 육바람을 잘해서 중생을 구제했다는 재미없고. 술집에 가서도 중생을 구제했더라면, 오, 요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가면 여러분은 구제해야 할또 다른 중생이 하나 느는 거지. 술집에. 보살이 늘어야 되잖아요. 보살은요, 술집에 들어가서 일단 자기가 안이 들릴 정도 육바람의 실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일단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몰라 괜찮아. 아공 복공으로 술한 잔을 볼 때도, 이거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이군. 알딸딸한 것 또한 참나의 작용이군. 막 이러면서 그 안에서 계속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뭔일 생기면 내가 기민하게 도와줄 수라도 있죠. 근데 같이 가서 의식 잃어버려놓고는, 역시 보살돈 힘들구나. 이러고 내일 또 술집으로 출근하고 출근. 그럼 아주 이제 중독자가 하나 더 나오는 것뿐이죠. 구제해야 할 중생이 하나 더는 거예요. 치워야 되는데 쓰레기를. 쓰레기 양을 계속 불리고 있는 격이 돼요. 이게 보살이 할 일은 아니죠. 그런다고 또 쓰레기라고 표현했지만 그거를 어떤 지금 현재 작용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지. 적어도 살렸으면 다 훌륭한 에너지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게 보살도 하려면요. 그래서 왜 아공, 복공, 구공을 학당에서 지도하겠어요? 저희 학당은 보살 만들어내는 보살 사관학교예요. 오면 요세 가지만 정확히 터득하고 이 진리를 일상에서 쓸수 있는 기술 익히시면요. 여러분 다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보살입니다. 방편력은 분명히 더 고단자가 부리는 게 맞지만 일상에서 여러분 역량에 맞는 방편은 부릴 수 있어요, 다. 방편 잘 부리니까 이제 칠지죠. 근데 일상에서 여러분 역량에 맞는 방편은 또할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위기에 빠진 친구도 구해낼 수 있고, 뭐, 내가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뭐 이런 방편을 쓸수 있습니다, 육바라밀로. 오로지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육바라밀의 의지에서 육바라밀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전문가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려면 아공, 복공, 구공을 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유마고사도 그거 잘해서 이 자리 간 것뿐입니다.